엔카톨에서 꿈같은 시간을 뒤로하고 폴로니아로 돌아와 다시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폼페이의 천년왕국으로 향합니다. 산호섬 위에 세워진 해상유적지 남마돌입니다. 100여 개의 인공섬과 수로가 만들어져 있으며 태평양 최대 규모의 유적지입니다. 1100년부터 528년 동안 폼페이를 지배한 왕조의 수도라는 것 외에는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As the legend says that people are half human and half giant dwarves, elves, and they're very powerful in their own magic. So he started the Nanmato ruins here, and that's how he controls it. He started the kingdom here, and he controls it. 왜 바다 한가운데 수도를 정하고 왕국을 건설한 것인지 모든 것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남마돌 입구에 와 있습니다. 어유, 저기 아이들이 먼저 와 있는데. 오, 시원도 하고. 어른들은 신성시 여기는 곳인데 아이들에게는 그저 놀이터일 뿐인가 봅니다. 이 수로를 건너야 남마돌로 갈 수 있습니다. 험난합니다. 물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마치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데요. 남마돌로 들어서자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남마돌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미크로네시아 어느 곳에도 현무암은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는지 모든 것이 미스터리합니다. This is where the it's like a jail. (웃음) 굉장히 좁습니다. 이대로 서서 이곳에 있는 시간 자체가 죄인들에게는 형벌과도 같았겠네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느꼈을지 한번 잠깐 체험을 왔는데, 야, 잠깐만인데도 좁고 답답하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왕의 잔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Igual de saber saudar de botar me here. Yeah, be so in loss and whoever disobeys them, they would in here.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굉장히 작은 입구가 있습니다. 신하들이 오가던 문인데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왕을 만나러 갔다고 해요. 왕을 쳐다볼 수 없으니까 무릎을 일부러 처음부터 꿇게 해서 왕의 시선을 못 맞추게 했던 것 같아요. 야. 정말 좁고 무릎이 아팠습니다. 좁은 통로를 통과해야만 만날 수 있는 곳이 이 왕의 자리예요. 무릎을 꿇고 산호에 무릎이 찍히면서 와야지만 만날 수 있는 왕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왕이었겠죠. 왕의 생김새는 원주민과 달랐고 백인이란 설도 있는데요. 모든 것은 추측일 뿐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남마돌이 있는 마도레니브 지역으로 발길을 이어갑니다. 특이한 모양의 산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저기 저 산 보이시죠? 예. 네. 저 산의 이름은 샘 말락이에요. 원주민어로 닭이란 뜻이죠. 태초에 반은 닭이고 반은 사람인 신이 저 산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의 자손이 지금의 폼페이의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폼페이 사람들은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누군가가 죽을 죄를 지어도 왕에게 사면을 받으면 모든 죄가 사라집니다. 그만큼 왕의 말이 절대적인 거죠. 폼페이에는 지금도 6명의 왕이 있는데 남마돌이 있는 마도네리브 지역의 왕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글 깊숙한 이곳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마치 폼페이 사람들이 모두 이곳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잔치라도 벌어진 걸까요? Hi. Hi. Oh. Welcome. What kind of party is it? This is a funeral. It's not a party. The king. King. King's here. Wow. Even the nun. 보통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긴 하지만 보통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폼페이의 왕은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좀 무슨 일일까요? 타로부터 돼지고기 등 온갖 먹거리가 총출동했습니다. 모두 왕을 위해서랍니다. 폼페이 왕 중의 왕, 남마르키를 만난다니. 정말 기대됩니다. 건물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왕 앞에 서니 긴장이 됩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 그들의 문화를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사카오 나무가 등장했는데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폼페이 사람들의 모임에는 반드시 사카오 음료가 올려지는데 오늘은 왕을 위한 최고급 사카오가 준비됐습니다. 평평한 돌 위에 뿌리를 올려놓고 남자들만 둘러앉아 봤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오케스트라 같은데요. 폼페이 사람들은 신을 부르는 과정이라 여긴답니다. 저 사건을 빠르니까 저한테는 음악처럼 들리는데요. 잘 빠진 사카오는 히비스커스 나무의 껍질에 말아서 즙을 짜냅니다. 천년 전부터 먹어온 전통 음료입니다. 첫 잔은 가장 먼저 왕에게 바칩니다. 왕을 신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왕이 정해주는 서열대로 마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남자들에겐 절대 빠질 수 없는 자리라고 합니다. 손님인 우리는 다섯 번째로 받았습니다. 맛보다는 의미로 마시는 신의 음료인데요. 나무 뿌리로 만들어서 흙냄새가 강합니다. 왕에게는 많은 곡물이 바쳐집니다. 존경의 의미로 왕에게 먼저 바치고 왕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자신의 관대함을 보여주고 풍요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죠.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그들의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음식을 왕에게 갖다 바치네요. 왕이 음식에 축복을 내리면 사람들이 그 음식에 신의 가호가 내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다 다시 나눠먹으면서 신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와, 정말 신기한 문화네요. 함께 나누며 신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폼페이 사람들. 천년왕국은 사라졌지만 그 축복은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맑습니다. 먹어. 딱 고구마 빵이거든요. 이야, 생각보다 정말 맛있네요. 오케이, 하이파이. 예!